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황수동입니다.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흥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7일 한 언론사에서는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전까지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의 이름만을 공개하던 언론사들은 해당 보도 이후에 이태원 게이클럽과 확진이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루어진 곳이 게이클럽이어서 문제입니까?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대로 행동해도 모자랄 시기에 유흥을 즐기는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언론의 비판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특정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혐오 정서로 번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소수자이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므로 비판은 현 상황에서 왜 클럽에 밀집했는가로 초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언론은 게이클럽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방역활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언론은 하루빨리 이러한 보도를 멈추고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서 현 상황에 대한 전달과 대응책 고심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공익보다는 선정성 경쟁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을 우리는 황색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이 얼마나 황색 언론화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투표권 행사가 쉽지 않았지만 28년 만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론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충북의 선거 결과에 대해 CJB 뉴스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4월 16일 CJB 뉴스는 21대 총선을 통해 충북은 20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들을 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명의 초선 당선자가 나와 충북 8개 선거구의 절반이 물갈이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 당선자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정치권 인맥을 두루 갖춰 초선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스는 민주당이 도내 중부권을, 통합당은 남부와 북부를 차지하는 분점체제가 영호남 지역구도처럼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또 17일 뉴스에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 없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충북의 민심은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뒤이은 뉴스의 투표 결과 분석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주 지역 4개 선거구는 모두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개표 단위별로 나눠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 더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의 표심이 극명히 엇갈린 가운데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의 선택이 당락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청주 시내 4개 선거구의 투표율을 개표 단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원구는 11개 개표 단위 지역 가운데 8곳에서 통합당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최종 승자는 민주당 후보였다고 합니다. 상당구에서도 13개 단위 지역 가운데 통합당 후보가 9개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패배했다고 합니다. 청원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도심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 분포가 많은 점이 여권이 표밭이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들 3개 선거구에 포함된 면단위 지역은 9개로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석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한 선거구 내에서 개표 단위별로 투표율을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가지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또 연령에 따라 정치 성향이 달랐다는 점을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제천시 의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상 자본 보조 사업비, 이른바 보조금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날 뉴스에 따르면 보조금은 민간이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반대급부 없이 돈을 제대로 썼다는 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때때로 눈먼 돈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보조금이 날아간 민간단체들은 삭감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으므로 뉴스에서 보조금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의회의 보조금 삭감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뉴스는 삭감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양측이 갈등하고 있다는 점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스에서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논조가 흐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상저온현상으로 충북도내 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소비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대한 빠른 지원이 절실한데요. 다행히도 5월 6일 피해 지원을 위한 정밀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CJB 뉴스에 따르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밭작물 피해는 다른 작물을 심는 대파비를, 과수 피해는 농약비를 지원하는데 피해 규모가 재배 면적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이 어림잡아 실제 피해 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여기에 냉해 피해 못지않게 심각한 점은 꽃을 솎아주고 비료를 뿌리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이지음의 봄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농산물의 품값이 건설 일자리보다 15% 정도 낮아 내국인 근로자를 쓰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냉해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덧붙임으로써 본래 이 뉴스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나 대책이 전혀 다른 사안인 만큼 별도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월 8일에는 충청북도가 최대 수건 사업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위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JB 뉴스에 따르면 청주 옥창이 지리학적 안정성과 활용성 등에서 뛰어난 여건을 갖추어 1순위 우선협상 지역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CJB 뉴스는 경쟁 상대였던 호남이 정치권을 동원해 막판 세모를 벌였지만 충북의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에 도민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충북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CJB도 뉴스 보도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4월 21일 뉴스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전남의 방사관 가속기를 구축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고 이번 총선에서 완승한 호남 지역 당선자들의 정치적 입김도 노골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어떤 경우든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4일에도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한 충청권의 의지를 전하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정치적 입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7일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평가 지표의 재조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입지 선정 발표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29일에는 충청북도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보도하고 정치적 지역적 논리를 배제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뉴스는 청주 오창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총선 당선자들까지 대거 나서 평가 지표 재조정 요구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책 사업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CJB 뉴스를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킨 덕분에 방사관 가속기 입지 선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 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의 지역유치라는 명목 하에 지역 언론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를 드러내곤 합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 보도로 인해 편향된 여론이 형성되고 이후 선정 과정이나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의무를 잊은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주의하는 CJB 청주 방송의 다각적이며 중립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5월 6일부터 단계를 조정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충북 지역에도 공공시설이나 야외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청주 동물원이 재개했고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도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부분 개관했으며 또 도서관과 수영장 등 실내 밀집 시설들도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예방 및 활동이 조화되도록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해감으로써 이제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국내에서 확연히 안정기를 찾아 생활 방역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태원 클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재유행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의 협조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방역당국이 조용한 전파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CJB 청주방송의 정보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당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정보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5월 5일과 6일, 7일 CJB 모닝와이드는 충북 지역의 새로운 일상과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의 방역 지침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지역 방송의 공익적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5월 13일부터 고3과 소규모 137개 교의 등교 수업이 예정된 결정에 따라 각 학교의 등교 수업 운영 방침을 자세히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원 운영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결정한 구체적인 지침을 자세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시청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잘 수행해가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기에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충북교육청, 그리고 학교 교장과 교사, 영양교사, 충북교육감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철저한 사전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생활 방역 진행에 따른 충북형 유딜 사업에 대한 소개는 충북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 수건 사업 해결과 주민 자치 민주주의 실현 등의 효과를 노리면서 충북 지역의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충북 지역의 자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월 5일 CJB 모닝 와이드에서는 충청북도와 교산군이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하면서 지난 2015년에 세계 첫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한 데 이어 다가올 2022년 두 번째로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음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충청북도가 유기농 특성화의 기반을 다져온 데 대한 긍정적인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기재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7년 만에 개최될 이 행사는 유기농 산업의 실질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청북도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조의 노력이 또 하나의 과제로 요구됩니다. 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가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녹색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 경쟁력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특히 공공투자로 녹색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전 세계 친환경 녹색 산업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3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 산업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공공투자로 국내 녹색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었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산업 육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탄소 녹색 성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다소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고조로 충북 지역이 최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또 유기농 산업 엑스포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 녹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에 대비해 녹색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 지향의 문제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학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충북 지역의 위기를 전담하여 보도하는 CJB 모닝와이드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공적인 역량력 차원에서 가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월 6일 방송에서는 특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불어닥친 버스업계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버스업계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충청북도 버스업계 위기의 정도를 실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를 코로나19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요. 그동안 명시적인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 코로나19로 읽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기자와 앵커마다 읽는 방법이 달랐죠. 하지만 바이러스 뒤에 붙는 숫자는 통상적으로 숫자를 하나씩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다면 코로나19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함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한글 표기를 공지했습니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은 WHO가 질병의 이름에 낙인이 발생하지 않고 지리적 위치나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지 않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월 12일 이후 방송 보도상에서는 코로나19로 발음하는 것이 공식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화하는 언어는 발신자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가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이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언론의 용어 선택에 대해 신뢰도를 의심받는 사례가 빈번한 요즘, 정확한 공식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미디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다가올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본격적인 경제적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세계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생활방역이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제적 대비를 위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올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시민 등이 각자 위치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역 및 생활 방역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CJB 모닝와이드에 기대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 민주화운동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전 세계 곳곳으로 알려졌고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인물들의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로 5.18 민주화운동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5.18 담론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월터 리프먼은 불충분하게 아는 대중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대중이다. 이것은 무지와 비이성의 차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지와 비이성 사이의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를 말하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